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하형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팀 하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가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이자 돈이 목적인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정리한 경영 전략서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전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하 회장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부으신 것은 다른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하형록 회장은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따라 필라델피아로 오게 됐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해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과학과 공학 쪽에 관심이 많던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의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심실빈맥,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 하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운 위에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 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는 성경대로 멋지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언스앤영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 필라델피아 올해의 엔지니어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 성경신학대학의 부이사장 JAMA의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마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KBS TV 글로벌 성공 시대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P31이라는 것은 잠언 31장, 즉 Proverb 31을 나타냅니다. 목차로는요, 프롤로그, 파트 1 하나님의 기업 팀 하스가 탄생하기까지, 파트 2 하나님의 기업의 성공 전략, 잠언 31장, 파트 3 팀 하스 주차 빌딩과 하나님의 비즈니스, 파트 4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 만들기,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프롤로그와 파트 1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수술 후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뒤 세상적 명예와 성공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 영혼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물질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섬기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사업 현장에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 나와 직원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파트 1. 하나님의 기업 팀 하스가 탄생하기까지.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란 아이. 12살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는데 신학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버지의 한센촌 목회의 결심으로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정한 기간이 끝나자 부산의 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곳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삿짐까지 다 쌌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목회자인 남편 뜻에 따라 할 수 없이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왔으나 거기서 사는 것이 죽을 만큼 싫어서 작정한 7년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막상 이삿짐을 꾸리고 나가려는데 꿈에서 찬란한 십자가를 보시고 자신은 정작 그들을 섬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7년을 더 있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피하거나 문둥이라고 놀리거나 어떤 아이는 돌을 던지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도망 다니는 전쟁 같은 매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형편도 정말 어려웠지만 어려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외로운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어져 13년간 살다가 그곳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권유와 배려로 미국 필라델피아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파일럿을 꿈꾸던 아이, 미국 명문대 건축학도로. 초등학교 졸업을 두어 달 앞둔 1969년 12월 가족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돼지와 닭을 키우던 한센병 환자들 덕분에 고기와 달걀 정도는 먹을 수 있었지만 미국에 오니 아버지는 그저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한 데다 4명의 아이가 딸린 가장으로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수 보조 일을 하고 밤이면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한때는 밤새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가정부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봉제 공장에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나는 13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밤에 큰 빌딩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놀림을 받는 데다 수업 시간에는 영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마음 고생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당시 한인들이 많지 않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6부터는 노인케어센터에서 청소하고 빨래 수거하는 일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건축부에서 주중 3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가정부에 삭바느질까지 하며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빨리 취직해야 했기에 3년제 고등학교도 2년 만에 마치고 4년제 대학도 3년 반 만에 끝냈습니다. 구조공학 분야 자격증도 남들보다 4, 5년 빨리 취득했고 이후 건축 디자이너 자격증도 땄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은 무조건 붙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원자력 발전소에 취직해 몇 년 일하다가 발전소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칼 워커 회장이 창업한 주차 건물 전문 건축 회사인 워커 파킹 컨설턴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리다. 건축회사 취직 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듯 매년 승진을 거듭해서 마침내 20대 말에 중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민자가 미국의 유명 회사에서 파격적인 승진과 성공을 하게 된 비결을 물으나 단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 다른 비결이 없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를 하고 지시한 것보다 항상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떠오라고 하면 보통은 컵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지만 나는 냅킨까지 챙겨서 가져갔고 그 어떤 상사라도 특별한 대접이라도 받은 양 기뻐했습니다. 일을 할 때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일을 마쳐 상사의 책상 위에 갖다 놓고 했고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미리 진행 과정을 보고해서 상사가 두 번 세 번 묻지 않아도 되게 했고 고객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회사라고 인종차별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와 돈이 보이자 나는 그것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세상적 명예와 부를 향해 몸을 불살랐습니다. 심장의 이상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고 성공을 확신했었습니다. 한편으로 나 자신 말고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13년을 섬기신 것을 포함해서 평생 목회자를 헌신하셔서 당연히 그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가을 뉴욕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질주하는 나를 잡아 세우셨습니다. 내 몸 안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심장 전문의인 아이젠 박사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내가 처한 현실을 설명해 주셨는데 심실빈맥 증상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심각해질지 모르므로 빨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데 심박 조율기를 넣는 수술을 하면서 제세동기란 보조기구를 또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당분간은 기계의 의지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퇴원수정을 하고 나오는데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자 그 길로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 기계를 점검하고 기계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계를 바꾸는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채로 다시 두 달을 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식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서 약물의 의지에 1년여를 버텼는데 이식 수술 외에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30대의 전도 유망한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의 심장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나의 상징이던 빛나는 당당함과 강인한 의지, 불굴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장이 적당한 속도로 뛰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심장병 환자의 절반쯤은 병원에서 심장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는데 남은 절반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1년 내 감염 후유증으로 죽고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평균 수명이 10년 남짓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30대 초반인 내가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해도 10년 정도 더 살 확률이 겨우 25%인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나갈 가망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심장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병원을 나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만난 하나님 기업의 비밀. 나는 심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의식에 있는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앙이 수직적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므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 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펜 키친이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미국 자선단체가 기금이 없어 문을 닫는다는 기사를 보고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만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런 단체를 돕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렵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금액에 병원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에서 1994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비를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 하나님의 은혜로 템플대학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기적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창업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창고를 벗어나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15명의 식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과 가족 관계의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이듬해인 1999년에 2차 이식 수술을 큰 은혜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40대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두 번째는 건강한 10대 남자아이의 심장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 위에 회사를 세우다. 창업을 하기 전에 나에게 큰 영감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그냥 여인으로 해석하는데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여인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이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로운 성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일궈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성도라면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즉 주님께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믿는 자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31장 20절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새로 시작할 회사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입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영 철학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면접은 응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자신의 회사를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면접 때 잠언 31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직원을 뽑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들도 인터뷰에서부터 이 회사가 보통 회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전 회사에서는 시도해본 적이 없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축복 안에 있었다. 단지 심장 이상으로 죽음과 마주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다. 미국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하라고 부르지 않고 하하하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문둥이라고 놀림받고 돌팔매질을 당한 것에 비하면 참을만 했다. 한센병 환자촌에서 보낸 시간이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넘기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고객들이 새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장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았다. 그런데 당시 사장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질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25이나 많고 사회 경험도 그만큼 더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 말고 자네를 찾는 거지? 그 비결을 말해보게. 나는 잘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자 사장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내가 다른 직원들과 다른 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 둘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참 멋있게 해낸다는 점. 셋째, 묻기 전에 미리미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서 안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고객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무척이나 흡족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후로 매년 나를 진급시켜주어 29세에 회사 중역에 오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가셨다. 1999년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6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약을 맞기 위해 줄을 주렁주렁 단체로 환자들과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는가 하면 비즈니스 미팅도 했다. 내가 입원하고 있으니 회사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긴 회사이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었다. 네, 오늘은 하영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의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프롤로그와 파트 1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의 반 정도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